안녕하십니까. 등산동 Q&A 공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시를 읽는 방법 3분이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3분이 시 공부를 안 했어요. 아직 이론을 몰라요. 그래서 이론을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론을 엄청나게 압축을 해주면서 전체적인 시에 대한 개관을 하는 총론으로 찍는 겁니다. 이 총론을 적용해가지고, 시마다 이 특성을 가지고 분석하는 강론은 또 다음번에 이렇게 강론으로 찍고, 총론 밑에다가 강론, 강론 밑에다가 총론은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를 보는데, 시 하면서 제일 처음에 특성 배워, 특이한 성질. 특성으로 배우는데, 보통 그 내용적과 표현, 내용과 형식과 내용, 이게 두 개로 갈라요. 이게 나누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겉모습과 안의 내용, 겉모습과 안의 내용, 내용과 표현, 그죠?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형식은 논리적이라 이건 합리성을 많이 따지고, 이거는 내용은 감성, 그래서 이성, 이게 이성이면 이건 감성을 많이 따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내용과 형식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 표현 어떻게 서술하고, 그 감정 표현을 표현하는 방법이 어떤가가 주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구분 기준으로 이걸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 내용과 표현, 내용과 형식 어떻게 되느냐. 제일 처음에 뭐 시라고 해도 시도 공자가 뭐 사무사 사악한 것이 없다. T.S. 월리트는 운율의 미학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주제가 있어야 돼. 주제. 글. 그거는 주제에서 시작해서 주제로 끝나요. 주제는 주인주의 8필재예요. 괜찮아. 국어의 오형제. 국어의 형제들을 이렇게 찍어 놔야 되구나. 근데 주제가 있어야 되니까 글 자체야. 이거 글이란 뜻이에요. 글. 글의 형식. 글, 주제가 있다. 그럼 글이다. 라는 뜻이고. 시가, T.S. 엘리어트가 운율의 미학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운문이에요, 운문. 시 안에 다 운율이 흩어져서 산문이에요. 산만한 놈아, 할 때. 정신이 산만하다, 흩어졌다. 운율은 리듬이 있어요. 그럼 운율을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리듬 있게 쓰는데, 그것도 길게 못 써요. 짧게 써야 돼요. 노래를 길게 할 수는 없죠. 네. 노래랑 똑같아요. 그래서 시는 노래입니다, 노래. 노래라고 생각하면 돼요, 노래. 그래서 노래 가사가 전부 다 시인데, 이게 함축돼서, 포함 압축돼서 표현을 해야 돼요. 짧게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짧게 쓰는 방법은 현상의 특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에이, 같은 비면치기법이고, 이 같은 뜻이 인양이 빠지면 은유법이고, 이렇게 보조관념, 원관념을 빼고 보조관념으로 표현하면 상징이거든요. 현상의 특징. 상징으로 표현하니까, 특징만 표현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감각, 오감각, 얼굴에 다 있는데, 오감각하고, 아니면 뼈에 있으면 골감각, 근육에는 근육감각, 아니면 두 개로 표현하는 복합감각, 아니면 이 교집합처럼 되어 있는 하나의 감각이 다른 한각으로 변화되는 공감각, 이런 걸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이미지를 뇌에서 판단해요. 그래서 심상이라 그래요. 근데 청각적 심상이면 그 감각의 출발점을 얘기하는 거고, 시각은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뼈마디가 시리다. 그러면 뼈감각, 골감각이고, 근육이 시큰하다. 그러면 근육감각이에요. 판단은 뇌에서 하죠. 자, 그러면 이런 주제를 리듬에 맞춰서 짧게, 상징적으로,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시화전을 하는 거예요. 시하고 그림하고 그려서. 또이 운율이 있어야 시라고 했으니까 노가발을 하는 거예요. 노래 가사 바꾸기처럼 이게 시인데 잘 봐주세요. 그랬을 때 리듬감이 있으면 시고 없으면 그냥 수필이에요. 행렬을 구분해서 썼더라도. 그러니까 리듬감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시의 상황을 흐름에 맞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과정을 구성하는 걸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예요, 시가. 그럼 시를 읽을 때는 뭘 봐야 돼요? 말 그대로 주제 봐야 되고, 운율 봐야 되고, 함축적 의미. 함축적 의미니까 이게 시어하고 일상어하고 또 다르겠죠? 시어의 의미 봐야죠. 그거를 주제를 뒷받침하는 현상의 특징, 상징이 뭔지를 봐야죠. 그걸 어떤 이미지로 형상화했는지를 봐야죠. 그거를 주제를 잘 효과적으로 표현한 구성이 됐는지 봐야죠. 그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봐야죠. 그 변주가 재치 있고 파격이 있는지를 봐야죠.
그 실을 거는 방법 얘기해요. 그 이론 자체를 보면 그 실을 다 표현하는 방법을 볼 수가 있고, 또 비평 방법으로 보면 이렇게 책 자체를 보기도 하고 이렇게 작가를 보기도 해요. 작가. 작가는 주어를 봐야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 작가의 시대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시대를 또 봐야죠. 네. 시대를 봤는데 아, 이 책을 또 뭐라고요? 독자가 봐요. 독자가. 느꼈어? 깨달았어? 이렇게 독자가 A 독자와 B 독자, P1과 P2와 P3는 또 서로 느낌이 다를 수 있죠. 네. 그런 것들도 또 봐야 되죠. 네. 거기다가 이것들이 인류의 역사의 신화 속에서 어떻게 반영됐는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 물, 죽음과 탄생, 녹색, 독, 자연 이런 것처럼 원형적인 상징도 봐야 되죠. 네. 그러면 이게 다 하나의 비평의 방법이에요. 시를 보는 방법. 자, 뭐라고? 작가를 중심으로 보고, 그러면 선택제는 작가는 이렇게 보면 되고, 이거는 스스로 깨달았어, 느꼈어, 배웠어 이걸 봐야 되고, 네. 이거는 시대와 연도를 봐야 되고,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 한국 신화, 중국 신화, 신화를 연구해야 되고, 이거는 원형 상징의 틀들이 뭐가 있는지, 신발은 이동이다, 인간관계다, 뭐 아니면 물은 죽음과 탄생이다, 불은 소멸과 정화다,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이것만은 이건 이제 외재적이라 그러고, 요 아래에 있는 문법, 표현법, 줄거리, 수사법, 쓰는 내용 이런 것들은 또 내재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재와 외재로 구분했을 때 이거는 작품 자체, 이거는 작품 자체가 아니라 외부의 시각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거. 작가, 시대, 상징, 그죠? 네. 어, 신화, 원형, 독자. 그럼 전부 다 뭐예요? 외재적인 거예요. 외재적인 걸로 표현해서 보니까 작가에 따라서 님의 침묵에 님은 또 작가도 여러 가지네요. 스님이니까 부처다, 독립군이니까 나라다, 남자니까 여자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일제시대니까 님의 친구는 나라다, 이런 나라. 신화로 보면 아, 진짜 침묵과 말의 관계에 대해서 신화로, 또 원형으로 봤을 때 아, 이별에 대한 원형, 독자의 경험으로 봤을 때 님의 침묵, 님이 침묵하죠? 네. 공부가 침묵하죠? 자, 이런 것처럼 또 다 어떤 식으로든 비평하는 방법은, 그러면 이 비평 방법을 통달을 해야 시를 또 읽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거는 시 공부하는 거고요. 이거 시의 특성. 요거는 일반적인 비평 방법이고요. 3번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육하원칙을 권해요. 육하원칙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고 상황을, 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상황 자체를 잘 이해 못하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상황이 그려지지가 않죠. 그 상황을 그릴 때는 어떻게 하냐? 3관과 육하원칙과 문장 성분을 합쳐서 하는데, 보통 주어는 시인은 노인인데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했을 때는 화자는 소년이거든요. 누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시인과 화자가 구별되는 거, 그리고 화자의 특성을 구별하는 거. 자, 서술어를 보면 시의 서술어를 쭉 연결해보면 태도, 분위기, 어조 이런 특징들이 나와요. 주어를 보면 시인과 화자가 나오고, 서술어를 보면 태도, 분위기, 어조가 나오고, 목적어를 보면 이 객관적인 상관물이든지 아니면 소재, 이 소재를 바탕으로 쓰는 소재가 소재들 중에서 주제랑 밀접한 제재, 제자, 이건 주제의 제자고 제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화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알게 돼요. 목적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육하원칙과 상관과 문장 성분은 또 따로 녹화해야 하는데, 이거에 의해서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풀기 시작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깊이 파고들면 시의 단어는 일상어와 어떻게 다른가, 시어가 시의 구절은 어떻게 구성하는가, 그러면 행렬을, 문장을 어떻게 나열해 놓는가, 행과 열을, 행과 열을 나누는 의미는 뭐고, 글자 한 행에다가 세 글자를 쓰고 어떨 때는, 어떤 글자는 열 줄을 썼을 때 이 세 글자와 이 열자의 가치는 같고 왜 같고 어떤 흐름인가,
그 다음에 시를 표현하는 수사법, 직유법, 문유법, 상징법부터 대조부터 비유부터 여러 가지들 수사법 다 알아야 되고. 그런데 요거는 잘 사람들이 안 하더라고요. 단락 구조가 예를 들어서 가스등 가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꼭 신호등 이렇게 건너는 것 처럼 돼 있거든요. 여기에 글이 있고. 그러니까 꼭 도로의 구조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를 분석을 해보면 그 모양새를 이렇게 시각화해서 도식화해 보면 그 구조를 적당하게 표현하는 구조를 생각해냈어요 시인들이. 그 막 오감도에서도 네 새 까마귀 옷자가 나오는 거지. 아 그런 것처럼 다 있어요 숨어져 있는 게. 그러니까 행렬을 배치하는 것 자체도 시라고요. 자 이렇게 글을 구성하는 단계, 글쓰기 단계로 보면서 심화돼서 시를 파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시들을 그럼 순서대로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체크법으로 이걸 다 적용해야 돼요. 자 그랬더니 인터넷 찾아보니까 제목을 봐라. 제목하고 뭐라고요? 시인. 시인 특성대로 시인이 이런 특성은 시인이 이거니까 이렇게 봐도 돼. 이 제목은 제목 플러스 줄거리 특징하면 국어 정리하면 돼. 시어를 봐라. 그죠? 쓰여진 글자 그대로만 보지 말고 함축적 의미를 봐라. 여기 보면 내재적 외재적 관점을 봐라. 시적 화자를 구분해 봐라. 태도에 대해서 수능에서 나온다. 시적 화자의 정서, 감정, 분위기, 어조, 태도다 체크해라. 이런 정서에 대한 이 용어는 다 알아야 된다. 시험용 용어. 함축적 의미는 포함 압축되는데 그 2차적 의미, 문맥적 의미가 뭐냐. 아? 아니면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과 뭐 의인법은 다르니까 수사법을 심화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구분할 수 있느냐. 심상 이미지하고 원형적 심상하고 감각들을 다 구분할 수 있느냐. 색채 대비 찾을 수 있느냐. 공감각은 교집합처럼 나오는 거고 복합감각은 합집합으로 감각. 눈이 하얗고 차갑다. 이렇게 두 개의 감각이고 이거는 한 감각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 거고. 자 그리고 시의 상황이 어떻게 흐르냐. 시상의 흐름은 뭐냐. 시상을 전개하는 방법이 뭐냐. 그 다음에 통사구조, 문장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켰냐. 시의 분위기, 어조, 태도는 어떻게 하고 이 단어들을 다 알고 있느냐. 미적 범주에서 우아미, 비장미, 순개미, 굴개미 이거 배우잖아요. 관동벽고 배울 때 이거 배우니까 그거 적용할 수 있느냐. 수사법 다 아느냐. 기타 용어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을 다 아느냐. 어조, 분위기, 태도 단어 아느냐 라고 이 사람이 썼잖아요. 똑같아. 다른 사람도 시의 분석 방법 보니까 첫째로 뭐라고요? 비유의 의미, 그 표현법부터 봤죠? 네. 태도 어조 봤죠? 네. 그 다음에 시적 상황, 유카운체로 연상해서 보라 그랬죠? 네. 이거 태도, 서술어, 비유법 다 이해하라 그랬죠? 네. 유형이 세 개인데, 발문, 선택지, 문제하고 선택지, 주어진 발문과 선택지 유형, 제시된 보기 확인하고, 연관성 고려하고, 자, 공통 특징은 어디서 찾아요? 주제. 제목, 제목에서 찾는데 주제. 그러면 주제는 어디냐? 시도 성경구정이니까 이 뒷부분 읽으면 나와요. 그래서 시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읽는데 해석할 때는 이렇게 단락을 나눈 다음에 거꾸로 읽습니다. 자, 세 작품을 묶어서 공통대칭칭 묶는 거 제재를 파악하라. 소재, 제재, 주제를 파악하라. 똑같죠? 주제. 주제 안에서 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공통점 찾아라. 여기 나오죠? 내용과 표현. 형식과 이런 구분 기준을 항상 많이 한다고. 이해됐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정서인지 태도인지 표현인지 운열인지 특징인지 이런 거를 아까 보면 1, 2, 3, 4, 5에 있는 거 다 알아야 되죠? 네. 그러면 정서지 태도든 똑같죠? 시상이든 운율적 구조든 어조든 표현이든 심상이든 이게 다 해요. 그럼 결국은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해놨지만 이 안에 다 들어가요. 시의 특성으로 읽는 방법, 미평으로 읽는 방법, 유카운체가 일반적인 흐름으로 읽는 방법, 글에 구성하는 단계로 심화해서 공부하는 방법. 이걸 나누어서 어떻게 체크하느냐에 따라서 시 구성, 시를 읽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자, 요거를 그 시에 따라서, 그 시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시는, 요렇게 글을 구성하는 단계가 멋진 시가 있고 어떤 시는 객관적 상관물을 잘 살린 시, 어떤 시는 태도 분위기 어조가 압도적인 시, 어떤 시는 화자의 역할이 압도적인 시,
어떤 시는 상황 자체를 확장하는 게 힘든 시, 어떤 시는 시대를 모르면 못 푸는 시, 어떤 시는 이 상징과 원형의 배경 지식이 없으면 못 푸는 시, 어떤 시는 이 작가에 때려 맞추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뻔한 시. 그죠? 어떤, 그런데 이건 시를 읽는 방법인데, 그런 다음에 어떤 시는 흐름과 변주에 대해서,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상징, 공감각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아니면 문율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나는 것 따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시를 읽는 방법이, 자, 뭐라고요? 시를 독해를 하고, 시를 뭐 하고 싶다고? 시를 시 자체를 이해하고 싶다고 물은 거예요. 시험으로 물어본 거예요. 시험? 그러면 시험으로 물어봤으면 이 시험의 기본 이론을 다 숙지한 상황에서 그 밑에 써 있는 숙지한 상황에서 이걸 적용하는 과정에서 요거는 이렇게 봤는데 제가 왜 이게 안 되죠? 라면 요걸 가지고 교정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시를 읽는 일반적인 총론을 알려주세요. 그럼 이렇게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 목차, 얼개, 시와 관련된 기본 이론의 목차를 다 설명해 준 거야. 자, 그런데 이런 거는 또 뭐예요? 수학 공식 알려주세요. 알려준 거예요. 그럼 문제 풀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틀린 걸 누적된 다음에 질문을 해야 될 것인데 벌써 한 거예요. 왜 질문했냐? 본인이 시, 나는 말도 안 했는데 시 400편 갖다가 막 읽거든.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왜 시를 많이 읽으면서 시는 압축돼서 쓰니까 압축되고 함축된 글들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읽는 연습을 했으니까 나쁘진 않아요. 이해됐나요? 네. 그렇지만 뼈대에서 이 밑에 써 있는 것들이 왜 내가 그걸 안 보여주고 요것만 자꾸 노출을 해주냐면 이렇게 흐름이 시의 특성에 관한 것 이걸 언제쯤 많이 배워? 중학교 때 많이 배우고 시의 비평에 관한 거 언제 배워요? 고등학교 때 배우고 일반적인 육하원칙으로 문장성분으로 푸는 방법 시험 때 많이 쓰이고 글의 구성 단계로 읽기는 어디서 하겠어요? 참고서 구성하고 만들 때 많이 쓰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를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숙지해서 체크법을 할 때 아 이렇게 체크해서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 그러면 하고 알아들으시는 바탕이 되면 그러면 그 밑에 있죠. 기본 원리. 시의 기본 원리를 배운 다음에 이 총론 말고 강론을 찍을 때 다시 보시면 아 이런 것들이 진짜 요거 안에서 뺑뺑뺑 돌면서 충분히 설명 가능하고 요거만 하더라도 자 시를 읽는 걸 나눠서 제가 볼게요. 이렇게 봤을 때 비평으로 읽는 방법으로 읽으면 시를 읽을 수 있는 게 작가로, 시대로, 독자로, 신화나 원형으로 아니면 작품대로 다섯 가지죠. 또 이렇게 읽으면서 이 시의 특정에 따라서 주제로 읽을 수도 있죠. 다섯 가지는 여섯 가지. 그 다음에 운율, 함축, 상징이 이 이미지까지 이런 시의 특징이 얼마나 잘 발현된다고 볼 수 있죠. 네. 또 구성의 뛰어남, 이 글쓰기와 관련된 구성의 뛰어남으로도 볼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흐름 변주가 얼마나 잘 됐는지도 볼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또 아홉 가지로 그런 상황에서 이 시인과 화자의 관계, 시인이 왜 이런 화자를 설득했는지 볼 수가 있고 이런 분위기와 태도가 그 시대에 나의 어떤 교훈을 주는지도 할 수 있고 여기에 나오는 소재들의 가치가 뭐 있고 왜 이게 제재고 그 소재들을 잘 썼는지 의 의미로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를 하는데 이 행렬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시를 전체를 만들었을 때 이 시를 다른 것으로 다른 갈래로 소설이나 희곡이나 아니면 그림이나 음악으로 바꾼다면 어떤 식으로 바꿀지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면 시를 볼 수 있는 방법이 10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론들이 여기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객관적 상관문만 하더라도 자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으니까 사람의 주관이 객관적인 물건에 들어가면 주객일치, 주객전도, 그죠? 그 다음에 역지사지,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감정이입 그죠? 네. 그 다음에 요 객관적 상관물과 의인법과의 관계 그 다음에 활용법과의 관계 네. 활용법과의 관계, 의인법과의 관계, 이 주관과 객관의 관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주관인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시인의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그러면 이 객관적 상관물이고, 이 객관적 상관물이 객관적 상관물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자연물과 객관적 상관물에서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다 수업하면 한 가지 꼴랑 배운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러면, 이 사람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자연을 자기화를 어떻게 시켰는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그 시인의 정신세계 뭐 이런 것들 자연물을 바라보는 시각의 다른 작품과의 차이점 이 시인과 시인의 다른 작품과의 차이점도 하지만 이 시인과 다른 똑같은 소재를 바라보는 시인들과의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 그거의 시대적 가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써주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기 전에 이 내용 설명을 듣기 전에 이 틀 자체는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네. 처음에. 그런 다음에 이 밑에 나눠준 프린트를 쭉 읽어보면, 그죠?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문제들을 풀면, 아, 이게 시의 문제 중에서 어느 파트의 이론과 관련된 문제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 이론적 배경이 이러니까, 시인들이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렇게 이론으로 분석하니까, 이런 문제가 가능했구나. 이렇게 알았을 때, 시를 통째로 이해한 겁니다. 시험용에서는. 됐나요? 네. 그래서 시를 읽는 방법은 뭐가 전제가 된다? 핵심 이론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